이제부터 기출유형 2번 계속해서 풀겠는데, 그것을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인터넷 주소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하고, 이것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알고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터넷 주소라고 하는 것, 인터넷 주소 체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는 10진수로 네 자리를 줍니다. 뭐, 192. 168. 10.1, 뭐, 10.2 또는 어떤 주소를 주는데, 그러한 주소에 앞서서 그 주소가 해당된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예를 들어 놨습니다. 192.168.10.0이다. 요런 주소를 문제에서 네트워크라고, 문제에서 제시가 됐을 때 이것은 맨 앞에 주소, 맨 처음 주소라고 합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문제에서 네트워크가 주어지면 이 주소는, 네트워크는 맨 앞에 주소로서 그 다음 주소는 이 끝에 0에다가 1을 더합니다. 해서 192.168.10.1이라는 주소. 그 다음 주소는 다시 또 1을 더해서 192.168.10.2 이런 식으로 주소가 점점점 이제 증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주소에서 예를 들어서 253 가고 254 가고 맨 마지막에 255까지가 가장 큰 마지막 주소가 되겠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주소에서 가장 큰 숫자는 255가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용어 중에서 맨 처음 주소, 맨 앞에 주소를 알려줬을 때 이것을 네트워크다. 보통 문제에서는 다 알려줍니다. 네트워크 끝에다가 1을 더한 주소, 그것을 시험 문제에 여러분들이 접해 보시면 할당 가능한 첫 번째 주소다. 이렇게 문제에서 질문을 할 수가 있으니 이것은 네트워크에다가 더하기 1, 즉 마지막 숫자에다가 1을 더하면 된다. 만약에 할당 가능한 두 번째 주소, 문제는 잘 나오지는 않지만 이렇게 질문이 나오면 네트워크에다가 끝자리에다가 2를 더하면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산하시고, 그러면 마지막 주소가 255라는 것이 여러분들 계산에서 구해졌다면, 여기서 하나를 뺀 주소는 254가 되겠지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할당 가능한 마지막 주소다. 또, 할당 가능한 마지막에서 첫 번째 주소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요 말이 더 중요합니다. 할당 가능한 마지막 주소.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다시피 요 마지막 주소에서 끝에 숫자에서 빼기 1을 한 주소가 되겠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꼭이 마지막 주소를 구하는 요 공식을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앞으로 문제를 풀 때마다 주소 조건 중에서 이 할당 가능한 마지막 주소를 게이트웨이 주소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 마지막 주소를 구해서 하나를 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지막 주소는 네트워크에다가, 네트워크는 문제에서 알려준다고 했기 때문에 요 네트워크에다가 와일드 카드 마스크를 더하면 된다. 이렇게 꼭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 말의 의미를 좀 여러분들한테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할당 가능한, 이런 말은 사용 가능한 이란 뜻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은 잠시 요그 일이 8개일 때 우리가 필기를 공부하면서 2진수를 10진수로 바꾼다라고 할때 일이 8개다. 그러면 맨 끝에 있는 요 일은 2의 0승이 되겠지요. 1 곱하기 2의 0승. 요거는 1이 되겠고, 만약에 두 번째 자리 1이다. 그러면 1 곱하기 2의 1승이 돼서 요것은 결과가 2가 나오는 거고, 세 번째 1이 된다. 그러면 2의 2승이 돼서 요것은 4가 나오겠죠. 요런 방식으로 계속 계산하면 2의 3승 8, 2의 4승 16, 2의 5승 32, 2의 6승 64, 2의 7승 128이라는 숫자가 계산될 수 있고, 여기 있는 이 결과치를 다 더하면 255가 됩니다. 따라서 8비트로 표현된 주소 중에서 가장 큰 숫자는 255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잠시 후 밑에 요것을 앞으로 서브넷마스크와 와일드카드 계산할 때 꼭 필요한 함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이 8개면 255인데 여기서 앞자리만 1이고 뒤에 있는 요 1은 몽땅 0이다 라고 하면 이걸 10진수로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128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8비트에서 맨 앞에 비트만 1이고 뒤쪽에 비트는 몽땅 0이다 라고 할 때는 이것이 2의 7승이 돼서 128의 결과가 나오고, 만약에 여기 있는 1과 두 번째 1만 존재하고 뒤에는 몽땅 0일 때, 즉 8비트에서 앞쪽으로 1의 개수가 두 개일 때, 1, 1, 뒤에 6개 비트는 몽땅 0일 때, 요 앞에 128과 뒤에 64를 더하면 192가 되겠습니다. 또 1이 3개다 그러면 1이 3개고 뒤에가 모두 0이다 라고 했을 때, 8비트에서 1이 3개 뒤에 0이 5개로 표현했을 때, 이것은 128 더하기 64 더하기 32가 돼서 224가 됩니다. 따라서 제가 여기다 써놓은 요 표를 참조하면 맨 앞에 1의 개수가 1개일 때 128이다 앞에 2개가 1이 2개일 때는 192고 1이 3개일 때는 224고 1이 4개일 때는 240이고 5개일 때는 248이고 6개일 때는 252고 7개일 때는 254고 1이 모두 8개다 그러면 255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그 다음 여러분들이 주소를 계산할 때 서브넷 마스크와 와일드카드 마스크를 잘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하나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인터넷 주소는 예를 들어서 192.168.10.1이고 서브넷 마스크 24 이러한 형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앞에 192.168.10.1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IP라고 합니다. 뒤쪽에 슬래시 24 이것을 우리가 서브넷 마스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뒤에 써 있는 슬래시 숫자, 즉 하나 예를 들면 슬래시 8이다 라고 했을 때 의미는 주소 32개에서 1의 개수가 8개를 의미하고, 그렇다면 나머지 24개는 0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앞에 정리를 했는데 슬래시 8을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슬래시 8 그러면 총 32비트에서 앞쪽만 1이 8개고 뒤쪽은 모두 0으로 표현해서 각 자리를 10진수로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55.0.0.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슬래시 9다 라고 했을 때 총 32비트에서 1의 개수가 9개니까 8개를 채우고 하나가 남을 때 그 다음 비트에서 맨 앞을 1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모두 0으로 쓰고 뒤쪽에 8개는 모두 0으로 써서 앞에 1이 8개다 그러면 255, 앞에 1이 1개다 라고 하면 128, 뒤에는 0이고 0이니까 00 이렇게 써서 우리가 255.128.0.0 이와 같이 슬래시 8 슬래시 9 해서 우리가 표현된 숫자를 이렇게 10진수로 표현하는 이것을 서브넷 마스크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은 바로 요 부분들이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요 부분 슬래시 10 255.192.0.0 슬래시 11 255.224.0.0 이러한 것들은 자주 여러분들이 이걸 접해봐서 머릿속에 이러한 것이 바로바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조금 아까 뭘 배웠냐, 1이 1개일 때 128, 1이 2개일 때 192,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익혀 놓으셔야 그 다음 시험 보실 때 서브넷 마스크를 잘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슬래시 30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럼 슬래시 30 그러면 총 32비트에서 1의 개수가 30개다 30개다 그러면 8개
또 두 번째 자리도 8개, 세 번째 자리도 8개, 그러면 24. 나머지 6개를 표현하고 뒤에 00 이라고 표현할 때 앞에 3개의 1이 8개씩이면 25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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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 250이라고 표현한 이것을 우리가 서브넷 마스크라고 얘기하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 서브넷 마스크를 능숙하게 구할 수 있어야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풀 때 긴장을 덜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서브넷 마스크와 와일드 카드 마스크에 대한 것을 서로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슬래시 17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슬래시 17, 슬래시 17은 1의 개수가 총 17개인데 8개, 또 두 번째도 8개, 그럼 16개고 17이니까 하나가 남아서 1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마지막 자리는 0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1이 8개면 서브넷 마스크는 255, 8개면 255, 1이 1개면 128, 0이면 0이라고 표현한 요 줄을 우리가 서브넷 마스크다. 255점, 255점, 128점, 0. 그렇다면 와일드 카드 마스크는 여기 있는 서브넷 마스크 255와 더해서 255가 되는 숫자는 0입니다. 즉, 이 서브넷 마스크와 와일드 카드 마스크 요 자리를 더하면 항상 255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서브넷 마스크가 255니까 와일드 카드 마스크는 0이 되고, 두 번째 자리도 255니까 와일드 카드 마스크는 0이 됩니다. 세 번째 자리 128이 있는데 요 128과 무슨 숫자를 더하면 255가 되겠습니까? 127입니다. 그 다음 이 위에 0이면 서브넷 마스크가 0일 때 여러분들은 255와 0과 이렇게 두 개를 더했을 때 255가 되므로 여러분들은 와일드 카드 마스크는 0.0.127.255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원칙 요거를 좀 기억하십시오. 서브넷 마스크와 와일드 카드 마스크의 각 자리를 더하면 255가 된다. 요 이론 하에 요 표를 통해서 우리는 와일드 카드 마스크 구하는 방법을 한번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서브넷 마스크와 와일드, 서브넷 마스크와 와일드, 서브넷 마스크와 와일드, 서브넷 마스크와 와일드 더하면 모두 25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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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5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조금 아까 할당 가능한 마지막 주소 또는 마지막 주소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문제에서 네트워크를 알려줬다. 즉 네트워크는 110점, 10점, 0.0이고 17이란 서브넷 마스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네트워크를 이렇게 옆으로 써놨습니다. 110점, 10점, 0.0. 조금 아까 계산해 봤지만 와일드 카드 마스크는 요 위에서 계산한 0.0.127.255가 됩니다. 그렇다면 요 네트워크와 와일드 카드 마스크를 더하면 마지막 주소가 됩니다. 마지막 주소. 그래서 110에다가 0을 더해서 110이 되고, 요 10에다가 0을 더해서 10이 되고, 세 번째 자리 0과 127을 더해서 127이 되고, 0과 255를 더하면 마지막 주소가 되는데, 우리는 할당 가능한 마지막 주소를 늘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빼기 1을 해서 254를 구했고, 지금 구한 110점, 10점, 127점, 254가 우리가 문제 풀 때 필요한 할당 가능한 마지막 주소가 되겠습니다. 이런 원리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주소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풀 때 기출 유형을 계속 풀 때 다른 네트워크 부분에서 게이트웨이 얘기가 나오면 반드시 지금 설명한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출 유형 문제 02회를 풀어보겠습니다. 역시 요 문제도 문제 푸는 방향과 또 문제 푸는 순서 요것을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 푸는 방향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방향에 있어서 우리가 기출유형 문제 01회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요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아까는 라우터 두 개가 있고 서버 있어서
오른쪽에 있는 라우터와 서버까지 입력을 다 했지만 본 문제는 서버와 ISP 라우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설정이 되어 있고 시험장 가서 클릭을 했을 때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입력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은 이러한 문제일 때 VLAN 10과 VLAN 20이 있으므로 이것은 역시 다른 네트워크 문제입니다. 또 먼저 게이트웨이 주소를 구해야 합니다. 이때 게이트웨이는 아까 주소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할당 가능한 마지막 번째 이런 말로 나오므로 네트워크에다가 와일드카드 마스크를 더한 다음 마지막 자리에서 1을 뺍니다. 그래서 PC0은 182.16.25.254가 되고 PC1은 182.30.254가 되겠습니다. 또 PC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네 번째 스위치를 입력하는데 이 스위치에는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4단계로 바뀌었습니다. VLAN 번호와 이름을 입력하고 두 번째 VLAN 번호를 포트에 할당하고 세 번째 VLAN 20의 스위치 주소를 입력한다. 여기 표를 보시면 스위치라는 게 있고 스위치의 주소가 왼쪽 표에 VLAN 20 요 줄에 있으므로 스위치는 반드시 VLAN 20에 입력을 해야 되고 시험 문제에서 스위치의 주소를 입력하시오 그런 말이 없습니다. 없다 하더라도 표에 이와 같이 나타나면 반드시 스위치의 주소를 입력하십시오. 마지막 스위치에선 트렁크 설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라우터 R1만 입력하면 되는데 아까와 동일한데 첫째 활성화, 둘째 인터 VLAN, 세 번째 시리얼 포트. 이 마지막이 라우팅 입력인데 본 문제는 라우팅 다섯 개 중에서 기본 라우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요 문제를 풀 때 푸는 순서가 있습니다. 시험장에 가면 신분증을 갖고 시험장에 갔을 때 여러분들은 문제를 푸는 순서, 요것은 맨 처음에 시험장에 가서 감독관이 도면을 열라고 하고 저장을 하라고 합니다. 이때 비번호라고 하는 것은 신분증을 제시하면 번호표를 줄 때 그 번호를 비번호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문제를 풀면서 수시로 저장합니다. PC 입력하고 저장, 스위치 입력하고 저장, 뭐 이런 식으로 수시로 입력하는 것은 혹여 시험장에 전원에 문제가 있거나 컴퓨터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저장을 안 하시면 다시 입력을 해야 되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은 수시로 저장하라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저장 기호를 눌러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동작을 시키고 테스트를 하고 저장합니다. 그 다음 저장된 파일을 USB에 복사합니다. 해서 USB는 가져갈 필요 없고 시험장에서 주는 USB로 저장한 다음에 제출하고 나오면 끝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 푸는 방향과 문제 푸는 순서를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요 도면을 받고 나서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게이트웨이 주소가 무엇인지, 조건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기 위해서 두 번째 페이지에 가보시면 여기에 다음 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게이트웨이 설정. 그러면 이 게이트웨이는 요 밑에 할당 가능한 마지막 IP 주소로 설정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아까 주소 얘기를 좀 했으니까 여기다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메모를 해드리면 이 할당 가능한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 주소에다가 여러분들이 와일드카드 마스크를 계산합니다. 와일드카드 마스크를 계산해서 더한 다음에 각 자리를 더한 다음에 맨 끝자리에서 1을 빼는 것이 할당 가능한 마지막 주소입니다. 자, 또한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 때 여기에 보니까 라우팅이라는 것을 가장 마지막에 합니다. 이때 정적 라우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은 정적 라우팅이다 라고 했을 때 바로 문제를 푸시면 안되고 라우팅에 대한 내용 끝까지 읽어볼 때 요 밑에 기본 라우팅을 구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면 반드시 기본 라우팅을 써야지 정적 라우팅으로 문제를 풀면 안됩니다. 자, 또 하나 이 기본 라우팅이란 말이 나오면 반드시 이
R1의 상대편 라우터 ISP 시리얼 주소를 CDP를 통해야만 주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CDP 명령에 대해서 잘 알고 여러분들은 문제풀이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때 단 정적 라우팅 구성 시 인터페이스 이름은 사용하지 마시오. 이것은 시리얼 포트 번호를 그대로 써서 입력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굳이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저 우리가 현재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기본 라우팅과 CDP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면 기본 라우팅은 형식이 IPROU라는 명령을 쓰고 칸을 띄운 다음에 0.0.0.0 또 칸 띄운 다음에 0.0.0.0 후에 ISP 라우터 시리얼 주소를 입력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이 주소는 알려주지 않고 우리 보고 CDP를 통해서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명령을 쓰실 때 CDP 쓰고 run이라고 치고 엔터를 칩니다. 또 라우터에서 do show CDP anyd를 치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금방 엔터를 치지 마시고 30초를 기다린 후 30초 후에 엔터를 치십시오. 또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면 30초 정도 기다리고 엔터를 친 것 같았는데도 오른쪽에 있는 라우터 주소를 구해오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입력하시고 30초 정도 기다린 다음에 치면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쓴 말 중에서 여러분들은 SH란 말은 show란 뜻이고 CDP라고 하는 것은 라우터에 연결된 장비의 주소를 확인해 달라는 명령어입니다. NE라는 것은 네이버, 이웃, 주변에 또 이런 뜻이고 DE는 디테일, 상세하게 이런 뜻으로서 우리는 명령어를 입력할 때 이와 같이 약자를 입력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는 순서대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다 하고 나서 이 문제의 또 하나 특징은 서비스 접속, 웹 서비스 접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풀고 핑 테스트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여기에 웹 서비스 접속 테스트를 하라 하면서 제시한 인터넷 주소 www.skills.com 이라는 사이트를 입력해서 엔터를 치면 문제에서 제시된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인터넷도 잘 되는 것입니다. 혹여 요 인터넷이 입력을 핑은 도는데 요 인터넷 주소를 쳤을 때 이런 메시지가 안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PC에서 서버 주소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에 이런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 결과가 만약에 안 나오면 PC를 열어서 서버 주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여기 시스템 설정이다 그래서 콘솔 접속 메시지, 콘솔 로그인, 암호 설정 바로 요 부분들을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기본 설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 때 요령이지만 요령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이용하면 좀 편한 게 뭐냐, 기본 설정은 동작을 시킨 후 저장한 다음에 기본 설정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채점 기준에 있어서도 이 동작 시키는 부분이 점수가 상당히 큽니다. 동작만 잘 돼도 거의 합격선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다 끝나서 동작이 되면 저장한 후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기본 설정을 반드시 다 써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기본 설정을 우선적으로 써서 입력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저장을 해도 동작시킨 점수와 기본 설정에 쓴 내용이 잘 맞으면 그 부분도 점수에 반영이 됩니다. 해서 저도 책에는 문제풀이 순서적으로 쭉 되어 있지만 제가 이 문제를 풀 때 첫째 PC에 주소 입력을 하겠고 두 번째 스위치를 입력하고 세 번째 라우터를 입력하고 핑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도 테스트할 겁니다.
그리고 저장한 후에 기본 설정 쓰는 것을 추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시험장 가서 합격할 수 있는 합격률을 높이는 방법이 됩니다. 꼭 마음속에 그걸 가지고 연습을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진행을 해야 여러분 무난하게 합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항상 요구사항이라는 건 거의 비슷한데 문제에서 주어진 도면을 열고 네트워크 작업을 하시고 두 번째 최종 산출물은 비번호로 USB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ISP 라우터와 서버는 이미 구성되어 있으니 이란 말이 있으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지지 않은 설정값에 대해서는 유효한 값 내에서 임의로 사용하시오. 다시 얘기해서 인터넷 펠렛 설정할 때도 인원이 정해지지 않으면 0부터 4 또 클럭 레이트라고 해서 입력할 때 CLRA 64000 이러한 것들은 유효한 값이므로 여러분들이 임의로 입력해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은 요 기출 유형 문제를 풀 때 제가 문제를 천천히 푸는데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터보일렌 구성. 자,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우선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문제에서 보일렌 10이 있고 무인제에서 보일렌 20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인터보일렌이라 함은 왼쪽에 있는 PC가 보일렌 10이고 오른쪽에 있는 PC가 보일렌 20이면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PC의 주소를 입력한 후에도 서로 간에 핑은 돌지 않습니다. 동작 연결이 안 됩니다. 왜냐? 서로 다른 네트워크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때 라우터에서 그와 같이 보일렌 10과 보일렌 20에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통신이 되게 설정하기 위해서 VLAN 번호로 서브 인터페이스를 같이 구성할 때 만약에 VLAN 100이면 F0/0.100으로 구성하고 우리는 10이니까 0.10으로 구성하겠죠. 두 번째 IEEE 802.1Q 프로토콜을 적용하시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한테 제가 캡슐화 하십시오 해서 EN 쓰고 Encapsulation DOT1Q라고 쓰고 뒤에 VLAN 번호를 씁니다. 10이면 10이라고 이렇게 쓰는 내용을 지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라 캡슐화 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스위치1의 F0/24번 포트와 R1의 F0/0번 포트에서 모든 VLAN 데이터가 전송되도록 하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R1의 F0/0에서는 VLAN 데이터가 전송되기 위해서는 포트로 이동한 다음에 F0/0 포트로 이동한 다음에 활성화 명령을 입력해라 그런 뜻이고 두 번째 이 스위치에서 24번 포트는 여러분들이 스위치 입력을 해봐서 알겠지만 INT 포트 번호 F0/24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VLAN들이 라우터와 통신을 위해서 트렁크를 할 때 SWMOTR 이란 명령을 쓰면 모든 VLAN 데이터가 전송이 됩니다. 따라서 스위치에서 이렇게 입력하고 라우터에서 이렇게 입력하십시오 라는 말이 시험 문제에서 바로 F0/0번 포트와 S1의 F0/24번 포트에서 모든 VLAN 데이터가 전송되도록 하시오 라는 것을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문제를 직접 풀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흐름에 어떻게 입력을 하는지를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기출유형 02회 도면을 불러서 이렇게 창에다가 띄우고 이제 시험장이라고 생각하시고 맨 처음에 저장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험장에 가시면 늘 감독관이 도면을 열게 하고 열린 도면을 먼저 저장을 시킵니다. 들어갈 때 여러분들은 번호표를 받으면 오늘은 100번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위에 메뉴 표시줄에서 맨 앞에 파일을 누르시고 저장하는 명령이 3개가 있는데 두 번째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란 뜻입니다. 클릭하면 이와 같이 저장창이 나옵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번호표를 100번이라고 받았으면 100이라고 쓰시고, 혹시 시험장에서 숫자 앞에다가 영어를 붙여라 그러면 영어를 쓰시면 됩니다. 오늘은 임시로 100번이라고 저장하고, 저장 위치는 저는 바탕화면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바탕화면. 자, 바탕화면에다가 저장하면 여러분들은 맨 위에 제목 표시줄에 여기에 100이라는 숫자가 보입니다. 그리고 데스크탑 바탕화면에 100으로 저장됐다. 자, 이와 같이 저장을 먼저 하고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데 PC부터 입력을 하고 또 저장할 때 이걸 누릅니다. 또 스위치를 입력하고 또 저장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수시로 저장한다. 또 하나 사람에 따라서 문제를 빨리 풀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은 입력 다 하고 핑 테스트까지 하고 저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좀 불편한 걸 해소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혹시 문제를 풀다가 컴퓨터가 혹시 급하게 쓴다든지 또는 전기불이 나가는 그런 경우에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상당히 힘든 일이 벌어지니까 여러분들은 요 저장 기호를 잘 이용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왼쪽에 Sales PC라는 것을 클릭해서 주소 입력을 위해서는 세 번째 데스크탑, 첫 번째 IP를 누릅니다. 자, 첫 번째 IP 어드레스. 여러분들은 문제를 보시면서 Sales PC, 즉 Sales PC의 IP 어드레스가 우리 표에 보니까 182.16.0.1입니다. 그래서 182.16.0.1이라고 입력하시고 문제의 Sales PC 왼쪽에 보니까 네트워크 뒤에 서브넷 마스카 16입니다. 여기를 눌러볼게요. 이렇게 눌러보니까 서브넷 마스카 자동으로 나온 게 255.255.0.0. 이것은 서브넷 마스크 16과 동일하므로 바로 세 번째 게이트웨이 줄로 내려갔습니다. 게이트웨이는 할당 가능한 마지막인데 제가 여기다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Sales PC의 네트워크가 우리 문제표에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182.16.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요 16의 와일드 카드는 서브넷 마스크를 반대로 쓰면 0.255.255이므로 요 밑에다가 와일드 카드 0.0.255.255 요렇게 쓴 다음에 요 182와 0을 더하고 16과 0을 더하고 세 번째 0과 255를 더하고 0과 255를 더해서 하나 뺀 숫자가 게이트웨이 주소이므로 여러분들은 요 게이트웨이 자리에다가 어떻게 쓰겠습니까? 182.16.255.254라고 써야 됩니다. 이것이 할당 가능한 마지막 주소고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써봤습니다. 자, 저도 게이트웨이 줄에다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182.16.255.254. 자, 마지막 서버는 여러분이 유형 1번에서는 안 썼지만 여기서는 인터넷 또는 웹 접속 테스트를 하시오 했기 때문에 반드시 서버 주소를 입력해야 됩니다. 표에 보니까 이미 구성되어 있음 옆에 192.168.1.10이라는 서버 주소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IP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서버 주소를 입력한 후 창 닫기를 눌러주시면 왼쪽 PC의 주소 입력이 끝났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매니지 PC를 누르시고 데스크탑 IP, 자, IP 어드레스 표에 보니까 매니지 PC 옆에 182.30.0.1 서브넷 마스크는 255.255.0.0 자동으로 나온 것이 맞으니까 게이트웨이 줄로 내려갑니다. 계산 방식은 아까 내가 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해보시면 182.30.255.254가 되겠고 서버 주소는 192.168.1.10이 되겠습니다. 이상 PC, 매니지 PC의 주소 입력이 끝나면 창 닫기를 눌러서
두 개의 PC에 주소가 입력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저장 버튼을 눌러서 현재 바탕화면에 100이라는 요 먼저 파일에 PC 주소 입력한 것까지 추가로 저장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PC 주소 입력은 지금 게이트웨이 주소를 계산해서 서버 주소까지 입력합니다. 자, 이제 PC 입력이 끝나고 스위치 입력을 하는데 우리 교재에 스위치 순서가 VLAN 설정, 그 다음에 주소 입력, 스위치 트렁크 설정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 스위치를 열어서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순서대로 차례대로 일단 열었으니까 트렁크까지 쭉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입력하는 내용을 한번 쭉 보시고 책과 이렇게 비교해 보시고 혹시 이제 입력하는 부분에 뭐 또 ENCONFT를 책에는 계속 치고 또는 안 치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앞으로 여러분도 시험장에 가시면 스위치를 열었을 때 문제를 보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입력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스위치 1을 열겠습니다. 클릭. 자, 스위치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CLI라는 걸 누르신 후 엔터를 칩니다. 맨 처음에 EN 그 다음 CONFT를 치신 다음에 문제에서 VLAN 번호가 10이 있습니다. 그러면 VL 칸 띄고 VLAN 번호 10을 치고 엔터. 이름은 Sales라고 되어 있고 S자는 대문자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대소문자 구별을 하기 때문에 이름 그러면 명령어가 name에서 na만 쓰면 되고 문제에 제시된 이름은 sales라고 씁니다. 이번엔 VLAN 20도 같은 방법으로 입력합니다. VL 칸 띄고 번호 20 이름 na 이름은 여러분들 manage라고 되어 있습니다. m자가 대문자 manage 엔터. 만약 여러분들 이름을 쓰다가 틀리면 즉시 다시 입력하십시오. 만약에 다 저 뒤에 가서 발견하시면 VLAN 10, Sales, VLAN 20, Manage 이렇게 세트 단위로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스위치에서 1단계 VLAN 번호와 이름 입력을 마쳤고 두 번째 1번 포트에다가 VLAN 10을 할당하기 위해서 1번 포트로 접속을 하겠습니다. INT 인터페이스 칸 띄고 F0/1 연결이란 명령은 SW 스위치 포트 모드 MO 연결 액세스 ACC SW MO ACC 엔터 치시면 스위치 포트가 연결 상태로 바뀌고 이 포트에 VLAN 10을 할당합니다. SW 칸 띄고 ACC 칸 띄고 VLAN 번호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번 포트도 같은 방법으로 접속을 하겠습니다. INT F0/2 연결 SW MO ACC SW ACC 이번에는 VLAN 2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입력한 것은 각 포트에 VLAN 번호를 입력했고 스위치에서 3단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위치 주소가 VLAN 10줄에 있는지 VLAN 20줄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따라서 VLAN 20줄에 스위치 주소가 있는 걸 아까 확인을 했고 VLAN 20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동할 때 접속을 위해서 INT VLAN 번호 20이라고 쓰고 엔터를 치면 아래 메시지가 나옵니다. VLAN 20을 Change State to Up 연결 상태로 바꿔놨다 라는 겁니다. 샵이 안 나오면 이렇게 엔터를 한번 더 쳐도 관계없습니다. 스위치 주소에서 VLAN 번호로 이동한 다음에 주소를 입력합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스위치 주소를 입력하겠습니다. 주소 입력에 대한 명령어는 IP ADD. 자, 스위치 주소는 문제에서 뭐라고 적어졌냐? 182.30.0.2 칸 띄고 서브넷 마스크를 입력해야 됩니다. 255.255.0.0 엔터.
자, 이렇게 해놓고 활성화를 위해서 no sh 엔터를 칩니다. 아, 이렇게 입력이 끝난 다음에 스위치 주소의 네 번째 마지막으로 입력하는 것이 게이트웨이 주소입니다. 게이트웨이 주소의 명령어는 IP 쓰고 DE라고 씁니다. 잠시 후에 제가 한번 메모해 드리도록 하고, DE가 디폴트 게이트웨이 약자입니다. DE 쓰고, 이때 게이트웨이는 VLAN 20의 게이트웨이가 되겠습니다. 182.30.255.254가 되고 엔터를 치면 됩니다. 자, 한 가지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여기에 주소를 입력하다가 오류가 나도 문제에서는 오류 메시지가 나오질 않습니다. 혹여 나중에 발견되면, 여러분 요거를 쓰시고 요 주소 한 줄을 더 치시면 주소는 자동으로 수정이 됩니다. 또 하나, 요 게이트웨이 주소를 쓰다가 요 주소 입력이 잘못되면 아무 데서나 한 번만 더, 어떤 위치에서든지 한 번만 더 쳐주시면 게이트웨이 주소는 수정이 됩니다. 해서 뭔가 좀 틀린 것 같다라고 하면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요 네 개의 세트를 다시 입력하면 모든 것이 다 원활히 수정이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신 것은 스위치 주소 입력하는 것을 배웠고, 이제 밑에 있는 VLAN 10과 22 라우터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트렁크를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전송되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위로 올라가는 번호 24번으로 접속하겠습니다. INT 번호 F0/24 트렁크 명령 SWMO 트렁크의 약자 TR 엔터 치면 스위치에 대한 모든 입력이 끝난 것입니다. 이번에는 라우터 R1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우터에다가 동작을 위한 네 가지를 먼저 입력하고 마지막에 기본 설정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R1을 클릭하시고 라우터 창이 열리면 CLI를 눌러서 엔터를 치고 ENCONFT. 자, 맨 처음에 활성화라고 해서 스위치로 연결된 포트로 이동한 다음에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접속을 위해서 인터페이스 INT 쓰고 포트 번호 F0/0, 이것이 스위치로 내려가는 포트 번호입니다. 엔터. 활성화를 위해서 NO SHUT. 그러면 연결 상태가 되고, 여러분들이 도면을 살짝 이렇게 보시면 위쪽에 포트가 F0/0이 녹색이 됐고 아래쪽 스위치는 약 10초 정도 있으면 녹색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INTF0/0 쓰고 노샷이라고 칠 때는 반드시 다른 네트워크에서만 이렇게 칩니다. 만약에 VLAN 번호가 왼쪽 오른쪽이 없고 같은 네트워크가 되면 요 포트에다가 PC들의 게이트웨이 주소를 입력할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 후에 보안 문제가 나온다든지 같은 네트워크의 문제가 나올 때 그때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왼쪽에 있는 VLAN 10의 서브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기 위해서 INT 칸 띄고 포트 번호 F0/0 밑에 .10이라고 씁니다. 10 엔터. 자, 그 다음에 캡슐화 END VLAN 번호 10 주소를 입력하는데, 이것은 서브 인터페이스를 구성해서 인터 VLAN, 즉 VLAN끼리 통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게이트웨이 주소와 서브넷 마스크를 입력합니다. 주소를 입력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주소 입력은 명령어가 IPADD 칸 띄고 VLAN 10의 게이트웨이 주소는 182.16.255.254가 되겠고, 칸 띄우고 서브넷 마스크 16, 255.255.0.0이 되겠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마지막에 NO SHUT을 썼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오른쪽에 보일 랜 20의 서브 인터페이스는 같은 방법으로 int 포트번호 f0/0.vlan20이니까 20 역시 메시지가 연결됐다는 메시지가 나오면 엔터 한번 더 쳐서 입력하기 편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 end20 캡슐화를 했습니다. 주소 입력을 위해서 ipadd 이때 쓰는 주소는 vlan 20의 게이트웨이 주소 182.30.255.254 칸 띄우고 서브넷 마스크 16.255.255.0.0 활성화를 위해서 no shot. 자, 지금까지 입력한 건 2단계의 인터 VLAN이란 부분을 입력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라우터와 라우터 사이 시리얼 포트를 설정해야 됩니다. 자, 이때 도면을 잠시 보시면 양쪽 포트가 빨간색이나 지금 R1의 시리얼 포트 0/0/0에 설정이 끝나면 양쪽 포트가 동시에 녹색이 돼서 연결 상태로 바뀝니다. 자, 지금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트 이동을 하겠습니다. int 시리얼 포트 s0/0/0. 아, 여러분들은 시리얼 포트 주소는 표를 통해서 100.100.100.2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시리얼 포트 설정을 위해서 주소 입력에 들어갑니다. IP 칸 띄고 address ADD 문제에서 제시된 시리얼 포트 주소 100.100.100.2가 되겠습니다. 100.100.100.2 그 다음에 서브넷 마스크는 네트워크 뒤에 24라고 붙어 있으니까 255.255.255.0이 되겠습니다. 자, 시계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러면 CL 칸 띄고 RA 클럭 레이트의 약자입니다.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고 유효한 값 내에서 임의로 사용하시오. 그러면 56,000 아니면 64,000을 쓰시면 됩니다. 저는 64,000을 입력하겠습니다. 엔터. 자, 포트 활성화를 위해서 NO SH NO SHOT 엔터를 치고 엔터 한번 더 쳐주시면 도면이 양쪽에 다 녹색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혹시 입력하는데 불편하시면 다시 엔터를 쳐서 샵이 나온 뒤에 자, 이제 마지막 기본 라우팅이라는 걸 입력하기 전에 ISP 시리얼 주소를 모르니까 그 시리얼 포트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명령어 CDP를 씁니다. CDP 칸 띄우고 run running config의 약자인데 간단하게 CDP run이라고 외우세요. 엔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명령어를 입력한 다음에 30초를 기다려야 됩니다. do show cdp any de 하고 30초 기다리되 혹시 모르고 엔터를 치셨다라고 하면 다시 치고 30초 기다리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30초라는 시간이 뭐 대충 여러분들이 측정하시면 되지 꼭 30초가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서 엔터를 쳤다가 안 나오면 다시 또 한번 치시면 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엔터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대략 30초 정도 지났다 생각하고 엔터 치고 여러분들이 엔터 친 후에 화면을 위로 올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위로 올려 보면 여기에 주소가 하나 보입니다. 이때 이 주소가 내가 원하는 주소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디바이스 ID라는 장비 이름에 ISP란 말이 있고 그 밑에 주소가 있으면 바로 요 주소가 라우터 ISP의 시리얼 주소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안 나오신 분들은 다시 한번 치고 30초를 넉넉하게 기다린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 반드시 나옵니다. 우리가 확인한 주소는 100.100.100.50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엔터를 한번 더 치고 기본 라우팅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IP 칸 띄고 ROU 칸 띄고
0을 8개 쓸 겁니다. 0.0.0.0 쓰고 칸 띄운 다음에 다시 0 4개 0.0.0.0 칸 띄우고 지금 CDP를 통해서 찾은 주소 100.50 엔터 치면 라우터에서 모든 입력이 끝났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장비의 입력이 끝났으므로 PC 두 군데서 핑 테스트를 하고 또한 웹 접속 테스트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일즈 PC를 열고 클릭해서 그 다음에 핑 테스트는 데스크탑이 눌러져 있을 때 네 번째 커맨드 프롬프트를 누른 다음 여기다가 핑 명령을 쓰겠습니다. ping 칸 띄우고 목적지인 서버 주소 192.168.1.10 이라고 씁니다. 192.168.1.10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러면 TTL 이란 결과가 나오고 보통은 처음이라 세 줄이 나올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이 현재 요 25% 로스라고 하는 것은 네 줄에서 한 줄이 안 나왔기 때문에 25% 손실이 됐다. 이 시간은 PC에서 서버까지 왕복으로 걸리는 시간이고 1000분의 126초입니다. 0.126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굳이 여러분들은 이걸 따질 필요 없이 이 뒤에 숫자가 252나 4가 나와도 동작은 되네. 차이점은 숫자가 크면 통신 속도가 좀 느린 거고 또 숫자가 작으면 통신 속도가 빠른 거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인터넷 테스트를 위해서 요 안쪽에 있는 닫기 창을 누르고 웹 접속 테스트는 지구 모양을 눌러서 URL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문제에서 제시된 www.skills.com 이라고 치고 우측에 고를 눌러도 되고 엔터를 쳐도 됩니다. 고 그러면 이와 같은 메시지가 문제에서 제시된 메시지가 나오면 이것은 웹 접속이 잘 되는 것으로서 세일즈 PC창을 닫겠습니다. 닫기 이번에는 오른쪽에 매니지 PC를 열고 역시 핑 테스트를 위해서 데스크탑이 눌러져 있을 때 커맨드 프롬프트 누르시고 여기다가 ping 칸 띄우고 목적지인 192.168.1.10 이라고 쓰고 엔터를 치시면 아까보다 손실 없이 통신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아래쪽에 닫기 창을 누르고 웹브라우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지구 모양 아이콘을 눌러서 URL 창에다가 www.skills.com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결과는 문제에서 제시된 메시지가 나옴으로 해서 우리는 기출 유형 02번의 결과를 다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제 핑을 돌리고 여러분들이 웹 접속 테스트까지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저장 버튼을 여러분들은 눌러서 완전히 저장이 되면 현재까지만 해도 거의 합격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라우터 R1에서 이제 우리 교재 순서에서 조금 바꿔서 기본 설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1을 누른 후 혹시 아까 라우팅 입력한 것까지 돼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바로 명령어를 입력해도 됩니다. 다시 또 뭐 ENCONFT 이런 걸 안 치는 겁니다. 첫째, 여러분들은 메시지가 나오게 해라 그래서 콘솔에 그러면 BANMOTD 요걸 외우십시오. 콘솔에 메시지 나오게 하는 명령어 BANMOT입니다. BAN은 BANNER의 약자입니다. 메시지 약자입니다. BANMOT. BANMOT 그러면 콘솔에 메시지가 나오게 칸 띄고 현재 메시지 안에 샵샵 뭐 이런 특수문자가 있는데 그거 빼고 없는 특수문자를 여러분들이 임의로 쓰면 되되 교재에서는 제가 꼴뱅이 했습니다. 뭐 칸을 띄어도 되고 안 띄어도 됩니다. 샵샵 다음 웰컴 WELCOM 문제에 주어진 그대로 치세요. R1
routr 칸 띄우고 샵샵 칸 띄우고 꼴뱅이. 만약에 꼴뱅이를 안 치고 엔터를 치면 계속 꼴뱅이 쳐달라는 영어 메시지가 나오니까 여러분이 당황하실 겁니다. 그때 가만히 들여다보면 꼴뱅이를 안 쳤구나 할 때 즉시 꼴뱅이를 치면 이어서 명령이 입력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쓴 것은 문제에서 RN 라우터에 콘솔 접속 시 샵샵 웰컴이란 메시지가 나오도록 해라 하면 지금같이 입력하고 엔터를 칩니다. 이따가 나가서 한번 다시 돌아보면 요 메시지 창이 뜰 겁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 콘솔 접속 시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동시에 보안상 더 강하게 입력하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용자 이름 그러면 유저네임이라고 되어 있지만 약자는 user을 쓰겠습니다. 유저네임의 약자 유저 칸 띄고 문제에서 제시한 유저네임 master 칸 띄고 암호는 약자가 pass입니다. pass 문제에서 암호는 admin 샵샵 엔터 치면 유저네임과 패스워드 암호 설정이 됐고 어디에 적용하라고 그랬냐면 콘솔 접속 시 했기 때문에 콘솔 접속 모드로 가겠습니다. li 콘솔 con 약자 숫자는 0을 쓰겠습니다. 첫 줄에서 유저네임과 마스터 암호를 썼기 때문에 끝날 때는 로그인 하고 끝나면 안되고 로컬까지 붙여야 됩니다. 로그인 로컬.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콘솔 접속 시 사용자 이름과 암호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이와 같이 설정했을 때 꼭 테스트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입력이 정확한 것만 확인해도 시험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관리자 모드 즉 프리빌리지 모드로 들어갈 때 암호 설정하시오 했기 때문에 프리빌리지 모드 들어갈 때 암호는 enable입니다. enable 칸 띄고 암호 pass 하고 암호는 admin 샵샵 엔터 이렇게 치면 문제에서 요구한 기본 설정을 다 입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기본 설정은 핑 테스트와 마찬가지로 꼭 테스트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입력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혹시 테스트하는 방법의 미숙함으로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이렇게 입력이 정확한 건가를만 보고 입력을 마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고 봅니다. 자, 창을 닫고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기출유형 2번에 대해서 동작을 시키고 기본 설정 입력하는 것을 배워봤습니다.